여러분, 고난 주간에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적막하고 어떤 고난 주간보다도 조용한 그런 한 주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음을 여러분도 실감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하루에 10분, 하루에 이 10분의 시간이라도 자그마한 짬을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말씀의 교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의 수요일에는 말씀상으로 볼 때에는 뚜렷한 행보를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보 중에서 화요일에 하셨던 일을 한 가지의 스토리 정도를 짚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른바 깨어있는 종의 비유라고 하죠. 주인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맡게 될 일을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 맡은 모든 직분을 가진 종들에게도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 말을 명령을 남기고 주인은 타국으로 갔습니다. 반드시 그 주인이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 약속하면서 그렇게 주인은 종들에게 많은 임무를 맡기고 떠났죠. 주인이 저물 때에나 밤중, 닭이 울 때에나 그리고 새벽에 올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가 올 때에는 이 종들이 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본문입니다. 어떤 요일에 하셨다고요? 네,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책임, 그 책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맡기실 각자의 일이 있으며 그 일을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게으르지 않고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책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정도 좀 중요한 은혜의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마가복음 13장의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중에 닭이 울 때, 그리고 새벽. 밤이라고 하는 자고 있는 시간에 대한 네 가지의 그 시간의 구분을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네 가지의 시간을 밤으로 나누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로 밤을 나누었다는 건 유대인들의 표현이 아니라 로마식의 표현이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밤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밤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로 나누지 않고 네 가지의 밤을 나누어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압제받고 있는 로마,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때가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 일하고 있는, 직무를 맡고 있는 그때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인이 오셔서 우리를 좀 평안하게, 우리가 맡은 책임의 그 마지막까지 우리의 그 모든 책무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실 그 주인이 오셔야 할 그때, 마치 이 지금의 상황에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한계를 고스란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배를 오프라인 현장에서 제대로 드릴 수조차 없는 현실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 앞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일, 우리의 사명, 그걸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종의 사명을 그 자리에서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10분간의 묵상을 통해 하루 종일의 도전과 교훈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이제 윌터 브루그만과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집 가보지 않은 길의 한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미혹하는 이 세대의 통치자와 그들의 대항하는 나사렛 예수 사이에 서 있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새로운 진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걷게 합니다. 둘째,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에 부합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진리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셋째, 이 세상에서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이끄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사순절의 구성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순절은 진영 논리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의 주님과 이 세상 통치자 사이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양 방향에서 당기는 힘과 함께 삶의 엄청난 모호성을 자각합니다. 한편으로 그분의 계획하심과 너그러운 보살핌을 원하면서도 또한 이기적인 자신의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사순절은 당겨지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소식으로 너그러움과 용서와 환대를 실천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로 당겨지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이 세상 통치자들에게서 멀어지고 욕심으로부터 멀어지고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안으로부터 멀어지고 포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당겨지고 멀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용서와 목마름의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자신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자라지 못할 것이다. 자기를 주는 일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의 기쁨, 부활절의 자유, 부활절의 선함은 오직 성금요일을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묵상의 날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로 당겨집니다. 성금요일은 자석과도 같이 우리를 자기 헌신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하늘 하나님께로 끌어당겨져서 이웃과 함께 공동체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주변에서 얼쩡대지 마십시오. 그들은 쫓겨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가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이 세상의 균열과 종말의 비밀을 우리는 압니다. 주여, 주께로 자신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이끄소서.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인 탐욕, 두려움,
불안, 포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이끄소서. 주께로 이끌려가고 세상의 힘들로부터 멀어지는 사순절의 경험 속에서 새 생명이 기다리는 부활절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